안녕하세요. 좋아. 어깨가 넓은 남자가 정말 짱임.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제 뒤에서 보신 분들이 앞에서 볼 때나 뒤로 볼 때나 놀래요. 왠지 아세요? 컴퓨터 하는 모습 뒤에서 보면은 모니터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앞에서 가까이 모니터가 두 개인 거야. 그만큼 내 어깨 사이즈 때문에 투 모니터 써도 원 모니터처럼 보이는 넓은 어깨를 가진 남자 바로 해빌 파전입니다.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해머리의 어깨가 더욱더 넓어지도록 여러분께서 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 모니터 27인치 두 개입니다. 54인치죠. 54인치의 어깨를 가지고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라이즈 바로 희망의 벌입니다. 라이즈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이거 해놓지 않았나? 라이즈 안 했네. 라이즈 이거 라이즈만의 특성을 하나 만들자. 라이즈 앞으로 계속 살아갈 예정이니까 라이즈만의 특성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빠삐 형. 아니야. 아빠가 계시는구나. 이런 세상에. 계셨어. 이런 잠깐 대기. 일단 필끝 해놓고. 좋아. 한발 앞서가는 거. 초식이 무조건 가야죠. 존야가 필수인 캐릭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합니다. 룬. 얘는 근데 유성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속 빨라진 게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김이남. 이거였구나. 짱 좋던데. 오케이. 자, 라이즈 전매 특성. 전매 특허의 특성. 줄여서 전매 특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좋아. 백색의 라이즈 말고 아까 전에 해보니까 백색의 라이즈는 약간 약해 보이는 게 있어. 좀비 라이즈. 이게 강력해 보이네. 암흑 수정 라이즈로 간다. 좋아. 미드 누구야? 오리아나? 오케이. 좋아. 가자. 오케이. 간다. 가자. 천룡 맞추기요? 마두님 천룡 맞추기요? 천룡 맞추기라. 과연 뭐가 나올까? 여러분들 천룡 뭐 나올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저도 더하기 100할 거예요 형님. 낙지님께서 천룡의 플러스 천룡의 천룡을 더해주시는구만. 돼지 바람. 요즘에 바람 잘 날이 없다란 말이 용 때문에 나온 말처럼 바람이 자주 나오긴 해. 근데 기존에 자주 나던 건 돼지 두 번째가 화염이거든. 그럼 화염과 바람과 돼지 중에서 생뚱맞은 드래곤이 튀어나오더라도 그거 세 가지 중에 골라야 후회가 없으니까 바람? 바다? 바다? 아 그렇지. 해무리가 방금 전에 바다 같은 BJ가 되겠다고 했지. 오케이. 그 첫 발을 바다 드래곤으로 바다 드래곤 내딛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바다 드래곤 가겠습니다. 바다 드래곤. 만약에 바다 드래곤이 나온다면 정말 개이득이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 바다 같은 마음가짐을 가질 BJ이기 때문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바다 드래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가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이번 판 라이즈로 갑니다. 라이즈의 진술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 오케이. 좋아. 야 왠지 맞출 것 같아. 진짜 운명처럼 라이어 코리아가 나를 응원해줄 것 같아. 바다 드래곤으로 나를 응원해줄 것 같아. 깡! 이런 세상에 이렇게 감동이다. 드래곤 하나가 나의 눈물을 만든다니. 이건 드래곤이 아닙니다. 감독입니다. 이런 세상에 드래곤인가 감독인가. 이런 세상에 아스라이드님께서 해보라 홀대마 볼. 왜요 누나 무슨 말 하시게요? 하시며 뽀뽀뽀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래곤. 뭐야 케이틀린 왜 죽었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에 케이틀린 죽은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하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님 삼삼삼 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근데 시그니처요 시그니처요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시그니처를 하면은 시그니처 보시려고 사람들이 해무리를 진짜 응원하는 목적이 아니고 시그니처 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시진 않을까, 살림살이가 불편해지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지금 시그니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시그니처에 망설임이 생기더군요. 그런 연유로 시그니처를 지금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스라이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거 바다같은 마음을 가진 아스라이드님, 전 진짜 바다 드래곤을 볼 때마다 누님부터 생각이 나요. 눈물이 왈칵 납니다. 감사합니다 누님, 고맙습니다.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친구야 라자콘 아, 또 해무리의 별풍선을 2등을 도모해주시면 괜찮...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어머니가 1일날 용돈 준다고 했다고 해서 1일 안에만 주면 되는데 1일로 넘어가는 12시 되자마자 안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깨운다 엄마 12시야 용돈 줘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번 방송이 진행되는 오늘 방송이 진행되는 중에 주시면 되죠. 좀 여유있는 관망이 필요합니다. 관망이 필요합니다. 좋아 빠져주면 슬리 살짝 빠져주면서 좋다. 누가 핑치는 거야? 열혈이요 열혈 한 달 연봉 투자하셔야 됩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터져라. 그렇지 또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 이럴 시간 없다고. 아 뭐야 아무 못 먹었어? 아 하지마 하지마. 좋아 물량 먹을 기회를 얻었구만. 이거 한번 잡아보자. 환상의 오케이 잡아. 그렇지 좋아 개굿 좋아. 좀 이거 좀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욕심을 부릴 수도 있는 각이라서 풀 써서 욕심 부릴까 했는데 아니야. 우디르인 걸 봐서 우디르님께서 사실 다 했는데 우디르가 먹어야 되고 우디르님께서 힐을 먹어야 좋은 챔프이기 때문에 아 좋아. 이 우디르님은 이따가 힐 못 먹으면 뭐야 곰 겨울잠 자러 갔나? 라고 할 정도로 그 존재감이 없어질 수도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우디르님한테 양보해야 돼요. 하나 먹고 집에 갑시다. 자 연우는 빨리 가는 게 개이득이지. 자 연우는 빠르게 집에 가서 연우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또 추가 만화에 따라서 이 친구는 주문력이 올라가는 또 그런 챔프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면 신발을 사겠습니다. 일단 발이 빨라야 되니까요. 좋습니다. 좋아 간다. 그치 이 스킨이 강해 보이지. 2대2? 우디르가 2킬 했네. CS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한 번씩 죽었지만 가렌이 좀 더 강하다. 낙지 친구야 이런 세상에 우리 약속이야. 그 낙지 친구가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낙지 친구야 고맙네.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몇 분이 우리 낙지가 도망간 거 아니냐며 도주한 거 아니냐며 약간 의심을 했지만 나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 우리 낙지가 오늘 안 준다면 나중에 일 잘 되면 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낙지를 이런 세상에 믿음으로써 기다리고 있었네. 낙지 이런 세상에 고맙네. 낙지 좋아. 뭐야 이거 왜 안 퍼지지? 이동 저 뭐야 거리가 안 돼서 그런가? 역사의 굴레에서 조심 조심.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지. 좋아 빠져라 까비. 딜격이 좀 애매해. 저 친구가 딜이 상당히 강하고 내가 딜을 하려면 어떤 가정이 필요한데 어떤 거냐면 오리아나의 구체를 피하면서 요리즈 피하면서 내 딜을 넣으면서 이제 나 힐 있어. 오케이 오히려 우디르가 날 노리려고 하겠지. 오리아나가 부시해서 날 노리려고 하겠지. 그때 살짝 피해. 아 이런 세상에 생각으로만 적용되었습니다. 와 생각을 실현시켜야 돼요. 와 까비 너무나 아까운 마음에 처자분들이 물음피로
탄식을 토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일처럼 자신의 일처럼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책이나 잡고 있을 라이즈 메커니즘을 모르는 것 같다고요? 아니 알고 있어요. 아까 전에 모든 파악을 완수했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 나가기 두려워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350원짜리 사파이어의 수정을 사기 위험입니다. 좋습니다. 좋아. 아이고 니똥굴따 그레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니똥굴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세상에 제가 저의 이론을 말할 때 니똥굴따 그레님이 아이디를 보니까 이런 세상에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부드러운 BJ가 뭐야 벌써 준다고? 너 먹어 가까이 가서 말하고 올게요. 너 먹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세상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먹는 모습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똥굴따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저 지금 각성했습니다. 엄청난 플레이를 여러분들 즐겁게 드릴게요. 방제 보이시죠? 방제 엄수입니다. 막타를 이걸로 먹어서 퍼지게 한 다음에 큐로 메커니즘. 좋습니다. 좋아. 오케이. 물약 하나 먹어주고 이쯤에서 로밍 가는 것도 괜찮아. 까비 집에 가는구나. 와딩 하나 하고 자르반또 올 수도 있으니까 막타를 큐로 먹어도 퍼집니다. 이런 식으로 큐로 먹어도 이게 퍼지니까 좋아. 오케이. 연우 싸우면서 블루도 좀 있으니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아. 이런 식으로 연우 쌓아주면서 평타를 먹으세요. 좋아. 저 공을 날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흉악한 속내를 알기 때문에 뒤로 살짝 빠져줍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옮겨 붙게끔. 이러면 다 옮겨 붙거든요.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탁 힐 넣어주고 다시 큐 초기화 시켜주고 먹어주면서 좋아. 자르반의 갱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오 이동하면서 좋아. 자 좋습니다. 이러면 이거 블루를 우리가 손쉽게 가지고 왔고요. 좋습니다. 피지컬 좋고 여기서 시선 끌면서 이 친구가 살아남습니다. 좋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에 의의를 두자. 좋다. 오케이. 초시계 쓰지 그랬어요. 초시계는 이따가 궁 쓸 때 써야 돼. 개멋있거든. 그거 보여줘야 돼. 그거 보여줘야 그동안 떨어진 바닥까지 떨어졌던 신뢰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거든. 조금만 기다려. 2번이 시계. 오케이 알았어. 2번이 시계. 그거 라이즈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 개간지야. 뭔가 특별한 스킬 같은 느낌이 들거든. 꼭 보여줘야 돼. 좋아. 이건 그냥 욕심에 불과해. 기존 피지컬 같은 느낌이 들 거야. 그 정도로 매우 멋있다고. 내가 보여줄게. 좀만 기다려 친구들. 그거 하려고 했냐고? 솔직히 조금 그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 세계를 저렇게들 몰랐어요. 들어 빠져. 좋아. 자 우디리가 지금 레드까지 가정. 4버프 컨트롤 지렸다. 내가 잘 봐봐. 메커니즘 보여줄게. 봐봐. Q를 쓰고 E를 쓰면 초기화가 돼. 봤지? 이거야. 오케이. 이러면 딱 묻잖아. 여기서 좋아. 룬을 찾을 때마다 세상의 종말이 하루씩 늦춰지는 거라고. 2로 막타를 먹어. 이렇게 쫙 퍼져. 그럼 Q를 쓰면 제가 퍼진 거 딱 다 해. 딱 이래서 또 다 퍼져. 딱 Q를 떠서 그럼 딱 다 퍼져. 이런 식으로 계속 퍼지게 하는 거야. 대박이지. 따라 또 퍼져. 그렇지. 창조자가 나와 함께 하시네. 좋아. 와디 가나. 빠르고 민첩하게. 난 그렇게 다니지. 이 모든 걸 계속 퍼뜨려서 즐겨하세요. 단일 대상으로 있을 때는 그러기가 힘들어. 좀 빠지고. 오케이. 단 한 번만 편히 잠들 수 있는. 오케이. 감기, 누님 감기 걸리셨어요? 세상에 누님 쾌차하세요. 이런 세상에 이 룬들은 네 눈력이 빠리가 아니야.
자, 핑크 하드. 좋아. 나도 이 인간들을 아낀다고. 그래서 늘 곁에 두는. 어, 자르반. 르반이 보였다. 바로 빠져줍니다. 좋아. 핑크 하드를 깠기 때문에 이거는 모를 오리아나의 자존심이나 다름없어. 자존심을 지금 깐 거야. 좋아. 의지 하나로. 오케이. 해머리 어머님이 파시는 안마의자가 있었더라면 감기 안 걸렸어. 야 친구야, 아스라 누님 남편분과 우리 어머니 직장에 갔다. 어, 누님한테 못 팔아. 시도는 고맙다 친구야. 오케이 개구 좋아. 룬에서 손 떼시지. 살짝 빠지고 박사 먹어주고. 다행으로 알아라. 좋아. 파밍 하면서 이 두 번 쓰면 퍼져요. 네 그거 알고 있는데 그 일을 두 번 쓰려면은 눈치를 보다가 써야 되는데 이게 자꾸 저 뭐야 오리아나가 견제가 심해가지고 먹기가 힘들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아. 저 더블 킬. 미아핑 미아핑 미아핑. 조심해. 신경 따위 안 써. 이렇게 힘들 필요도 없었잖아. 아, 저 퍼졌으면 저 맞았는데 까비. 와, 근데 라이즈가 진짜 어렵긴 하다. 이커 이 친구는 이거 어떻게 라이즈 그렇게 잘한단 말이냐? 아, 오케이 100원 개굿. 불쌍하게 죽었다면 100원 개굿. 좋아, 이런 세상에 좋다. 100원 먹었다 친구야. 천국 갔다. 천국에 가는 입장권이 100원이에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선시계라니. 와, 이런 세상에. 아, 영겁의 지팡이 하나 사줍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아깝네. 가렌 나남. 왜 가렌? 왜 가렌 잘하고 있는데 왜 가렌 너 왜 정글 먹어? 레나! 레나! 그러면 너 미드 먹어. 내가 탑을 감당해볼게. 간다! 레나! 미드 먹어! 누구도 내 임무에 걸맞는. 다랑이 살코기님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내가 한번 감당해보자. 라이즈라면 캐넨이랑 충분히 승부를 가를만하지. 간다! 만일 내가 쓰러지면 이 두루마리를 꼭 파괴하라.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좋아. 과거의 악몽을 꾸꾸놨지. 이거 일을 퍼트릴 생각을 그냥 안 하고 막타 먹는 게 훨씬 나. 괜히 2로 막타 먹어. 2가 진짜 약해. 그래서 괜히 2로 막타 먹으려고 하다가 못 먹어. 아예 그냥 CS가 안 먹어져. 좋아. 뭐야? 어, 저녁 우리 거야. 좋다. 아, 반대로 썼다. 저부터 썼어야 되는데. 룬기를 패배할 운명이야. 아야. 내가 너희 대신 싸워주는 거야. 살짝 피하고. 좋아. 탑을 파괴했습니다. 조심조심. 좋아. 별것도 없는 주제. 어, 맵 살짝 가려줄게요. 어, 반갑다 친구들아. 어쩜 그렇게 깜찍하고. 아군이 당했어. 본다. 됐다, 넌 죽었어 임마. 그러나 제대로지게 하고 뒤로 살짝 빠져주면서. 좋아 개굿. 좋다. 얼마나 더 오래 감당해야 하지. 미드 갈까? 한 단 더 밀까? 이거 너네가 가 친구들. 힘 많잖아. 어, 저 갔다 와. 가끔 그대로 두는 편이 훨씬 낫지. 벼랑 끝에서 난리 먹었어. 좋아. 나의 여동생 잘하고 있어. 우리 한번 이겨보자. 너 근데 현진 아니야? 눈이 좀 안다. 현진이면 이겨드리겠습니다. 좀 그런데 형도 현진이야 임마. 아, 이런 세상에.
보자. 대천사부터 먼저 갈까? 오케이. 대천사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존냐 올려야겠다. 452 좋아. 모으면서 싸우면서 가자. 바텀으로 내가 내려가 주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날아갈 수 있어. 오케이. 몰아냈다. 눈을 찾을 때마다 세상에 움직이는 것. 눈도 깜짝 안 한다. 초반만 걸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반갑다. 역사책이나 잡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서둘. 일 봐라 친구야. 패배가 뭔지 똑똑히 좋아. 그럼 마무리하고 14장 빠지자. 가져갑니다. 도망가. 도망가 친구야. 가려나. 와 이런 세상에 한 명도 못 잡았어? 한 명도 못 잡았네. 아, 두 명은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실드를 이용해서. 오케이. 이 세계를 저렇게들 몰랐어요 원. 살짝 빠지자. 레드 나왔는데. 카르반이 미드고 미드로 돌아가자. 과거의 악몽을 꾸고 나지. 조합 차이? 야 우리도 조합 나쁘지 않아. 우린 좀 단단한 조합이라면 이쪽은 좀 한타형 조합이긴 하거든. 이런 단단한 조합은 1대1로 싸울 때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지. 좋아 개이득이다. 좋다. 좋아 명예로운 죽음이다. 저쪽 조금 더 짜임새 있긴 한데 우리는 개개인이 강한 조합이라 잘라먹고 한타할 때 개인기만 잘 발휘한다면 좋은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어. 온 세상이 고요해지던 그 차례. 좋아. 오케이 집에 가서 나왔지 1100원. 아하 지금 100원이 모자라. 아이 아 안돼. 아니야 먼 길이지만 오른 길로 오른 길이 먼 길이라면 돌아가야 한다. 바로 바텀으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길이라면 그것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오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창조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퍼져라 퍼져라. 혼자서 이 엄청난 힘을 퍼져라. 오래 감당해야 하지. 퍼져라 빠생. 좋아 집으로 집으로 가서 이 망원영은 건들지 않을게. 바로 용은 못 먹을 거야 아마. 바로 용 타면 안 나오니까 집에 가서 바로 가자. 632 이번에 놓자. 이번에 오케이. 이제 존냐 가자. 아 적팀 친구들이 방송 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혹시 몰라서 사실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혹시 몰라서 같은 게임하는 친구들 피해볼 수 있으니까 마무리 좋아. 야 센데 엄청 센데. 아주 좋았다. 길로 갔나보다. 아하하하 어리석은 녀석 드라스타르다니. 오케이 좋아. 지식이 진정한 무기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자르반이 딜템이라서 금방 녹일 수 있었다. 오리아나 대피인거 보니까 우리 팀에 호되게 당한 것 같은데. 좋아 대천사 계속해서 쌓아주면서 와단하고
좋다. 라인 빨리 밀자 친구들. 라인 밀을 타이밍 속박 걸어도 괜찮아. 사람만 들어오나? 사람 들어오면 바로 녹여. 됐다. 바로 녹여. 좋아. 틀 찾고. 도발이 있어. 도발이 있어. 조심해. 좋아. 1번 1번이면 옮겨주고. 좋아. 여유 있는 플레이 좋다. 맞아주면서. 좋아. 딜 개굿. 저 누구야? 캐넨이야?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친구야. 핫! 내가 왔다! 뭐야? 아! 그렇지 페이크였다! 개굿! 이거에 속아서도 죽을 수밖에 없겠지! 좋다! 바보같은 녀석! 하하하하하! 좋다! 바로 시청자까지 속이는 헤임을 파도된 엄청난 작전! 지렸다 지렸어! 여러분도 속으셨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속여야 적팀까지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방송 보는 친구들 염두에서 말이죠. 죄송합니다.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냐 재료. 팔목보대 가지고 간다. 가자. 가주자 친구들. 좋아. 연은 다 쐈으니까 이제 요거 할 필요는 없다. 주문력이 304 아주 좋다. 야 이게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만화당 주문력을 주기 때문에 얘가 주문력이 높아서 존냐 같은 유체성 아이템을 가도 주문력이 대단히 높네. 좋아. 도망갈 수 있어 걱정마. 좋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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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까 그걸 마무리가. 아이 스노우볼 이런 세상에. 딜딜딜딜딜 와 다 개핀데 잘. 어허 둘다 한나란시에 잘 나가줬는데요. 이런 세상에 너무나 아쉬운 상황. 하지만 바텀 쪽에서 우디르가 억제기를 핥히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과연 우디르가 트위치까지 도발이 걸렸습니다. 허나 많은 이들을 본 상황. 우디르 샤샷. 오케이 좋습니다. 간다. 야 돈 많다. 아 돈이란다. 이거 예언장으로 바꾸자. 간다. 고고고. 블루 먹자. 바텀도 라인이 굉장한데요. 바텀 한번 빅 메이브 먹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라이드 메커니즘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2로 퍼지게. 그 다음에 Q를 딱 하면 2가 또 퍼져. 그래서 2를 딱 이거 마무리를 딱 지어. 여러분 2가 딱 퍼져. 일단 빠생 대박이지. 이것이 라이즈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라이즈는 다 파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또 이를 쓰면 Q가 Q쿨이 돕니다. 이렇게 때문에 요거를 아시고. 자 오케이. W 써도 Q쿨이 도네. 그럼 Q를 계속 우겨 넣을 수 있겠네. 맞춘다면 말이지. 좋아 좋아. 야 W도 Q가 도네. 그러면 Q W E Q Q W Q E Q 이런 식으로 해야 되네. 좋아 좋아. 엄청 세졌다. 기존 세졌어. 지금 이거 존냐까지 얼마? 이런 세상에 50원. 내 등에 매달린 게 뭐냐고? 관심 끝이지. 오케이. 아군이 탈락. 블루 없어 이쪽에. 그럼 제발 타격감이. 아 까비 먹었다 얘가. 아니네. 1대1로 이제 캐넨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좋아 살짝 뒤로 빠져주고 라인 계속해서 푸시하면서 푸시 하나 빠져주고. 오케이 살짝 빠져주면서 물약 두 개 먹어주고. 빠른 손. 얘는 진짜 이 멀티태스킹이 잘 돼야 돼. 멀티태스킹만이 라이즈의 살길이다. 좋아. 사람만 들어올 거야 분명히. 사람 공템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좋아, 녹여버릴 수 있어. 녹여버려. 그래, 운명. 나도 그런 걸 누렸던 시절이 있어. 오케이, 딜 개굿. 누구야? 테? 케네니로구만. 오케이, 풀콤보 굿. 마무리 하나 찍고. 좋다. 궁극기 있거든. 궁으로 넘어가자. 야, 타! 야, 타! 하하하하하하! 내가 왔다. 이 녀석들 뒤로 바로 이동해. 이것만 믿고 있겠지. 내가 터뜨렸다. 아, 반대야. 하지만 시야를 보여줘. 좋아. 여기서 잡을 수 있어. 끝까지 너를 용서치 않으리. 오케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나갔어. 차! 의지의 한국인. 좋다. 좋아, 좋아. 절대, 절대 용서치 않지. 좋아, 좋아. 의지력을 간다면 끝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좋아. 오케이. 집으로 가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좋아, 가레나. 게임할 때 고추는 필요 없다, 친구야. 고추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운영만 신경 쓰도록 하자, 친구야. 알겠지? 그냥 가야지 이제. 그냥 가자. 드디어 여러분들, 초필살기 궁 존냐가 등장하기 전 일보 직전입니다. 야, 드디어 여러분께 이 초필살기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정말 1%의 라이즈만이 구사한다는 존냐궁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 이 세상을 하나로 묶어 저의 업적이가 곧 재생성됩니다. 좋아, 좋아. 아, 내가 무슨 캐리를 해. 아하, 정말 이런 세상에 떠들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는 그저 열심히 달렸을 뿐이야. 캐리는 너희들이 했지. 잠깐 대기. 어차피 얘네들 여기서 좋아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대기해주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갈 거야. 밑으로 빠지겠지. 여기서 이제 뒤를 잡아. 좋아. 여기서 이제 뒤를 잡고 스위치! 스위치 마무리해주고. 좋다! 이건 됐다! 좋아, 마무리하고! 큐부터 넣고! E 넣고! Q 넣고! W 넣고! E 넣고! Q 넣고! 좋아! 끝내자, 친구들! 가자! 간다! 오케이! 절 데려가 주소서! 이거지! 이것이 바로 궁존냐입니다, 여러분들! 윤크림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또 여러분께 1%의 라이즈만이 보유하고서 궁존냐까지 보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아, 간다, 스파이크. 좋아. 오케이. 야, 마지막에 포지션 지렸다. 센스 지렸어. 경험이 만드는 환상의 포지션. 좋아. 좋습니다. 누구 줄까 이거? 예뻐. 홀린 듯이 잔나 주겠습니다. 와, 저 팬아트 되게 예쁘네. 약간 이상형인데. 그레이프. 아하하하, 딜량 매우 잘 넣었어. 좋다. 아이고, KJ님 10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씨 대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은 추억 가슴속에 담고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빠생 다음에 또 봬요, 님들아. 오케이, 좋아.